보호망. 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굿모닝. 지금 시각은 오전 6시예요. 지금 아침 일찍 어디 가냐고요? 여기는 저희 별내, 경기도 남양주시 이제 별내 저희 집 근처인데요. 여기서 이제 공항버스 타고 저기 뿅 저기 김포로 날아가려고 그래요. 김포는 또 왜 가냐고요? 예, 오늘 지금 제주도 가는 길이에요. 제주도 또 왜 가냐고요? 예, 제주도를 뭐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한 달 전부터 그 전에 저한테 예, 보호망 제 유튜브 보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저기 멀리서 제주도에서 전화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일 잘하시는 팀장님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저 보호망과 함께 프라임에스에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오늘 지금 겨우 시간은 짬내가지고 아침 일찍 서둘러서 공항 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저는 어저께부터 되게 설렜어요. 어떤 또 귀인 또 어떤 인재를 만날까. 그래서 몇 번 전화 통화를 하셨는데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정말 진실적이고 정말 일 잘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도 물론 서울 오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일단은 제주도 가가지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같이 입사를 하시고 같이 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서둘러서 제주도에 가고 있습니다. 뭐 제주도 뭐 그 푸른 바다 안 본 지는 꽤 됐고요. 저 개인적으로 제주도 안 간 지는 거의 꽤 된 것 같아요. 근데 겸사겸사 가가지고 물론 뭐 하루 자고 뭐 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가서 팀장님 뵙고 제주 공기 한번 마시고 또 예, 서울에서 뭐 한 시간밖에 안 되니까 비행기 타고 금방 가니까 저기 뭐 옆 나라도 아니고 같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팀장님 뵙고 그다음 자세한 내용 듣고 같이 일할 수 있으면은 저 보호망 같이 일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너무 기분 좋아요. 왜냐면 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좋잖아요. 그것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해서 제도 발전할 수 있는 뭐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팀장님도 저로 인해서 어떻게 좀 퍼포먼스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또 그걸 떠나서 같이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같이 일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그 팀장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호문께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그분의 뭐 멘탈이나 인성이나 이런 걸 좀 배우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재, 어떤 귀인을 만날까 이게 밤부터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아 근데 요즘에는 아침 일찍 5시면 딱 눈이 딱 떠져요. 떠지긴 하는데 아 요즘에 또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일이 많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 주시고 치아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뭐 수두비 플랜이든 전화 주시고 또 FC님들도 전국의 이제 보험설계사분들 예, 저희 특히 프라임에스에 뭐 가족의 제 본부는 아니지만 다른 본부 사람들도 많이 전화 주셔가지고 상품에 대해서 혹은 보상에 관해서 물어보세요. 전 차라리 그냥 대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설계사인데 고개인 척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설계사는 설계사라고 얘기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뭐 제 노하우나 아니면은 뭐 이게 너무 좀 불성실하게 그렇게 안 해드리니까 설계사 분이든 아니면 일반 분들이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노하우나 보험금 청구 방법, 그 노하우 그런 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뭐 또 설계사 분들은 각 지역에 유능한 예 뭐 관리자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교육을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이나 아니면 이 근방 그리고 뭐 서울 각지 아니더 지방이라도 제가 저번에 유튜브 올렸잖아요. 그래서 프라임에스에 자체 내에 좀 이렇게 입사를 원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전국 어디든 지금도 제주도 가는데 뭐 저기 울릉도 독도 뭐 국내에 아무데나 못 가겠어요. 다 가겠습니다. 사람 살만한 곳이면 저 보호망은 어디든 갑니다. 가서 입사 안내와 그리고 저희 뭐 수수료 체계 그리고 앞으로 프라임에셋이 어떻게 바뀔 건지 제가 엊그저께 자문위원회 제가 저희 대표님이랑 만나 뵙고 회의도 통해서 내년에 법인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건지 이제 뭐 전망을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21년 1월부터 수수료가 자체가 다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선수수료죠. 1차 연도가 1200% 내외로 지급하라는 이제 금융감독원의 어떤 통보가 있었고 그 내용은 작년부터 나왔지만 지금 원수사 보험사도 지금 시시하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자문위원회 회의 통해서 나온 결과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저희가 한 번 더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확정적으로 되면 그때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내년 시장에는 프라임 에셋이 전 보험사의 원수다나 아니면 법인대리점 시장에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프라임 에셋에 입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단언컨대요. 정말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저희 회사 내 비밀이니까. 근데 뭐 수두루 책이나 아니면은 회사의 안정적인 그리고 회사 규모가 커진 예 대형 GA들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형 GA 중에서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고 자본금이 있는 데만 버티고 나머지는 와르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은 내년에 1차 연도 1200% 수수료 내외에서 줘야 되면, 예를 들어서 본사 기준으로 1200%면 뭐 본부장이나 지사장이나 아니면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여러 관리자분들도 다른 지혜에서도 본사 기준으로 1200%면 밑에 FC님들은 많이는 못 가져갈 거 아니에요. 1차 연도에 물론 지금 받는 것보다 나머지 부분들은 2차 년에 지급이 되겠지만, 근데 솔직히 보험설계사는 직종이 알잖아요. 빨리 받고 싶어 하지 그거를 1년, 2년, 3년 나눠서 받으면 솔직히 생활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정말 여력이 있고 뭐 돈 모아둔 돈이 많다고 하면 그 설계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2년 받을 것보다 1년 받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희 프라임 에셋도 뭐 그렇게 좀 길게 나눠서 지급은 안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자본금이 있고 탄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계사 입장에서는 일하시기 매우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도 프라임 에셋 엊그저께 자문위원 회의 통해서 제가 2012년 10월에 이제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벌써 한 9주년? 그러니까 거의 횟수로는 9년차 지금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본부도 두 개 배출했고, 또 요즘에 제가 유튜브 쪽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요즘 잘 되니까 너무 기분 좋고, 또 지금 그래서 제주도 신나게 좋은 사람 만나러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참 며칠 전에 그 초특급이라는 사람이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씁쓸해요. 왜냐면은 뭐 그 까망장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조직을 막 물려주고 그 다음에 보험에 보자도 보는데 보호망이다. 아, 제가 조만간 그 반박자를 올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할 거예요. 이제 안 하니까 뭐 호군지 알고 계속 저한테 하는데, 아유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진짜 제가 그냥 개무시하는 게 그냥 나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개무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를 얕잡아봐서 그런지 계속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저를 까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반박자를 올릴 거고요. 그리고 참 이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만,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은요. 아무튼 저는 여기 이제 공항버스 앞에 왔고요. 제가 이따 시간 되면 공항에서 한번 좀 더 살짝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하고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답답해. 네, 공항에서는 마스크 써야 되는데 잠깐 유튜브 찍을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리무진 버스 기다렸는데요. 버스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기고속 전화해보니까 코로나로 리무진 공항버스가 운행을 안 한대요. 그래서 아, 제가 코로나하고 깜빡 잊고 미리 전에 예약을 하던가 전화했었어야 했는데, 일단 제 불찰로 급하게 거금에 택시 요금을 내면서 택시 타고 왔습니다. 뭐 차 타고 올까도 했는데요. 일단은 뭐 택시 타고 왔으니까 거의 5만 원 정도 내면서까지 왔는데, 일단 오늘 좋으신 분 만나고 정말 좋은 내용 나누고 또 이제 마음이 맞으면 입사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좋으신 분 만나서 인재 만나서 내용 나누고 또 점심 식사 하고, 오늘 당일로 그 얘기만 나누고 서울로 올 예정이에요. 서울에 또 식구들 오늘 또 이렇게 챙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네,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안녕하세요. 아, 들어갈 때 여기구나. 네, 오랜만에 공항에 와서. 네, 아 근데 공항에 오니까 사람들 많네요. 네,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제주도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많나 봐요. 지금 웬만하면 해외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아직 국내선 많이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약을 잡고 그 다음에 바로 비행기를 수습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도 뭐 제주도 놀러 가시겠지만 저 또한 이제 놀러 가는 건 아니고 일 때문에 가는 건데요. 근데 가족들이랑 같이 제주도 놀러 가고 싶네요. 요즘에 이제 해외를 못 나가니까 국내에 제주도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이 좀 많아가지고 요즘에 놀러가지 못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푸른바다 같이 놀러가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이게 공항이 좀 북적북적 되니까요.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좋으신 분 만나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유튜브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하루 대박 나십시오. 그리고 고음에 관해서 프라이메스의 입사에 관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아낌없이 지원해드리고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여기 제주도예요. 그래서 좀 전에 아침에 제가 영상 올린 대로 오늘 이제 좋으신 팀장님 만나서 입사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여기 제주도에서 좋은 관리자분과 다시 한번 깃발을 꽂고 제주도에 제가 처음으로 깃발 꽂았습니다. 물론 프라이메시지 제주도에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디 본문지 어디 지점인지 몰라요. 근데 저 보호망 여기 프라이메스에 제주도에 깃발 꽂고 여기서 지점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2020년 7월 달인데 한번 보세요. 1년 후에 프라이메스의 제주도에 본부 하나 제가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딱 1년 뒤에 제가 영상 찍으면 여기 규모가 엄청 커질 거예요. 저는 그런 자신 있고요. 저 보호망이에요, 보호망. 네. 아유, 제주도인데 또 여기 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뒤에 해변가예요. 근데 여기 와서 한번 경치가 너무 좋고 전망이 너무 좋아서 또 일단은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또 여기 뭐 해녀인데 예. 여기 또 이렇게 보게 됐네요. 제주도에 또 좋은 공기와 그리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서울로 가서 또 업적도 잘하고 또 많은 유튜브 올려서 또 점차 번창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가서 다시 뵐게요.